이번 주 우리 증시를 휩쓴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전면 금지였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 도입 첫날 무섭게 치솟았지만 이후 약세를 이어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은 또다시 흔들렸는데요. 잠시 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오리무중에 빠진 11월 증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행 후 80만 원대를 회복했던 에코프로는 4거래일 만에 장중 70만 원이 재차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링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2차 전지주. 상승 기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2차 전지주 주가 향방과 대응 전략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후 꼬인 수급의 긴축 우려까지 다시 고개가 들면서 투자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가장 집중할 실적주는 물론 5스타의 탄탄한 전략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익은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슈 확인해볼까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작년 미국의 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할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었죠. 이번 결정은 뜻밖이다, 이례적이었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 중대한 사안이나 이슈들이 있을 때만 잠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외국인들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 요건은 될지 모르겠지만 증권가에서 피켓 시위가 사라진 지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피켓 시위가 다시 살아난 점도 특이하기도 하고요. 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생 우선의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외국인들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공매도들 때문에 시장이 휘둘리는 일도 줄어들었으니 우리들한테는 편안한 세월이 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슈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그야말로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으셨을 예. 거고 주말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 하루 만에 좀 마무리가 된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 첫날 흐름을 보면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거래 첫날이었던 6일날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중에 5개의 종목이 역시 예상대로 2차 전지주에 몰렸습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엔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동일한 날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시총 20원대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하루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급등으로 전체적인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회전율이 두 배 가까이로 증가를 했는데 시가총액과 이제 그날의 거래대금을 나눠보는 게 이제 시가총액 회전율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단타 수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뀌는 거래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하루만 보면 지수도 크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튿날부터 좀 하락세로 바로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오히려 좀 더 확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대감은 하루 만에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5거래일 동안 시장엔 후폭풍도 상당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분위기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마저 위협받으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던 중 이번 주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호재를 만났습니다. 코스피는 단순에 2,500선까지 치솟았고 코스닥 역시 7%대라는 역대급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일 천하로 끝난 걸까요? 하루 만에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돼 2,400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고 코스닥 역시 다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불장과 얼음장을 오가다 보니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 토론방에는 성토성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국판 비트코인이다, 혹 들어갔다 혹 붙여온다, 개미들 뭉치자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지금은 되레 변동성만 키우게 됐다는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주식 투자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지금은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정도로 갖고 있어요. 네, 7년 정도 되셨고 반도체랑 2차 전지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주변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했다고 다들 좋아하던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공매도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사서 그만큼 좀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매도가. 네. 네. 아무래도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는 게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게 더 빠질지 아니면은 뭐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시장과 네. 2차 전지 섹터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네. 내용들 5스타 대표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5스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많은 분이 2차 전지주 향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